언젠간 슈퍼개미! 정성을 좀 들였어 오늘은. 너무 막 하면 안 돼. 가끔은 좀 정성을 들였다가 이제 막 했다가 하는 거지. 그 축구는 어떻게 됐나? 아, 라이브 하는데 축구한다 그러더라고. 난 잤지. 나 한 골은 넣은 것 같아. 자는데 갑자기 와 그러더라 아파트에서. 한 골 넣은 거야. 그럼 1대 0 아니면 1대 1 아니면 1대 2 아니면 1대 3, 1대 4, 1대 5 뭐 누군가는 넣었겠지.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. 폴란드에서 했대. 아 근데 폴란드는 왜 축구를 밤에 하는 거야? 어? 사람들 잠도 못 자게. 어, 대낮에 하지. 위험하게 말이야. 밤에 축구를 해. 나는 일찍 자고 어제 저길 갔지. 드랍 점프하러 딱 갔는데 이제 밑에서 연습했어. 확실히 정말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. 그거 나 가르쳐준 사람이 자기 15년 자전거 경력인데 자기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봐가지고 자기가 터득한 기술이야. 그거를 나한테 한 몇 시간 만에 다 전수를 해준 거야. 내가 빨리 배우잖아. 이 사람은 그거 뛰는데 막 굉장히 오래 걸렸어. 너무 무섭고 막 그랬대. 어쨌든 내면 망우산에 그 드랍대가 있어. 드랍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낮은 지방한 데서 뛰었어. 뛰면서 이제 자세를 몸 뒤로 빠지면 이제 조향이 안 돼. 이거 내가 바로 딱 캐치를 했잖아. 조금 조금씩 교정해서 됐다. 그래서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기로 한 거야. 그래서 망우산에서 가장 거기가 큰 드랍대야.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그 짧아 보여. 그게 한 1m밖에 안 돼가지고 옆에서 보면 저거 뭐 그냥 뛰는 거네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잖아? 드랍대가 이렇게 있으면 내리막길이 이렇게 돼 있어. 그럼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서 한 10m? 7m를 날라. 샥 날려는 거야. 그럼 여기 이 밑에 실제 닿는 지점하고는 한 2m 이상 이렇게 드랍이 돼. 가면은 저 밑이 안 보여.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.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? 무섭겠어. 근데 내가 그래도 좀 잘 들이대는 편이잖아. 그 샀잖아. 샀잖아.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걸 내가 왜 샀을까. 나는 어딘가. 여긴 누군가. 근데 막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냥 뛰었어. 그냥 딱 뛰는데 이게 여기에서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0m 되니까 공중에 그 뜬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지는 거야. 꼭 언제 내려가지? 그래서 슝 이렇게 날라가면서 애들 생각나고 우리 큰애 둘째 셋째 생각나고 자기 생각나고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생각나고 엄마 생각은 안 나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궁금해. 딱 거기가 그냥 드랍되면 내가 별거 없는데 나무들이 또 옆에 막 있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여기가 또 점프대야. 2단 콤보야. 딱 슝 날라가는 거야. 어쨌든 떴어. 잘 나온 것 같아. 그냥 재밌었어. 하루 종일 그 형이 그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그냥 전담만큼 가르쳐줘가지고 그리고 몇 시간 안에 그냥 드랍 끝냈잖아. 내가 한 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렉 미나라고 이제 있어. UCI 다운힐 그 또 선수 그 사람 거를 딱 보더니 봐 똑같지? 봐 이거야. 너는 이제 그렉 미나가 딱 된 거야. 그걸 일일이 옆에서 찍어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 1대1 개인 교습을 해줬다니까. 10원도 안 맞고 이분을 그 되게 큰 자전거 카페 거기서 만났어. 근데 좀 특이해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형하고 나랑 이렇게 붙어 다니면 뭔가 둘 간에 모종의 무슨 거래가 있고 뭔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. 우린 그냥 되게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. 쟤네들 돈도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루 종일 저 옆에 붙어가지고 저걸 가르쳐주고 있고 또 나도 그러고 왜 그러고 하고 있냐. 그게 인간 우리가 삶이거든. 그래서 좋은 무리에 가면 얻는 게 되게 많아. 내가 또 줄 것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거거든.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나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어. 클럽이 있는데 우리 클럽에 그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한 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냐고. 나 걔 차단해버렸잖아. 현실에서도. 그러니까 전혀 뇌 알고리즘 다른 그 친구는 뭔가 얘가 얻을 게 있으니까 뭘 한 거 그러니까 좋은 데 가게 돼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성장하는 건데 이 사람은 뭔가 얘가 다른 거를 하려고 그 사람이 뭐 중국 막 직구한 거를 막 되팔이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런 뇌야. 남들도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게 아닌데. 근데 그 형이 되게 고맙더라고. 그러면서 나한테 또 선물을 또 주더라고. 뭐 저지 뭐 옷을 주더라고. 그래. 근데 그러면 아 내가 그 형이 나한테 무슨 투자로 도움을 주고 막 이렇게 또 옆에 생각할 수 있잖아. 아니야. 그거 없어. 그 형은 딱 봐도 그런 걸 싫어해. 나 그 형이 나 뭐 하는지도 몰라. 몰랐다가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됐어. 그래도 반난 동안에 그런 얘기 안 하거든. 자전거만 딱 타거든.
어제는 어제 되게 보람찬 하루를 딱 보내가지고 자료하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 수 있잖아. 찍어놨으니까. 빠가! 그래 딱 보고도 하길 잘했어. 안 깔았어? 걱정했지 자기. 그래서 전화한 거지 나한테. 혹시 깔았을까봐. 살아있나 전화해봤어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번에 고창 가가지고 등뼈 부러진 형 있잖아. 그 형은 우리나라 최고 선수한테 있잖아. 막 개인 강습 받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.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거 한 거야.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개인 강습 받고 돈을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그냥 친구 잘 사귀고 그냥 밑에서 있잖아 차근차근 연습하고 몇 번 하니까 그 뒤는 너무 편해지는 거야. 공중에서 내가 막 공중 동작 있잖아. 윗 테이블탑 이건 못하지만 약간 막 이렇게 내가 있잖아 너무 편안하게 튀는 거야. 그랬더니 이 형이 이제 아 이제는 지 꼴린 대로 뛴다고. 원래 그런 거고 처음에는 딱 그 태권을 배워. 원래 복싱도 있잖아 그게 없어. 복싱에 무슨 슈퍼맨 펀치 이런 게 어딨어. 그런 거 하면 관장님한테 혼나. 슈퍼맨 펀치 막 하고 막 그런 게 없어. 처음에는 딱 해가지고 원투 요것만 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이제 내 몸에 완전히 있잖아. 그러면 페이크하고 슈퍼맨 펀치하고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. 백스핀 블로그 하고 그런 거거든.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지. 근데 하다 보면 딱 익숙해지면 체중이랑 자세를 낮추는 거를 미리 하지 않고 딱 진입 지점에서 밑으로 딱 데려갔다 힘 빼고 탁 뛰는 거지 이제. 딱 그러면 공중에서 딱 뉴트럴 딱 잡혀서 공중 최공에서 내가 공중에 이제 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.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넓히는 거지. 그 자세가 완벽히 되면 이제 2m, 3m, 4m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지. 장비는 다 됐잖아. 그리고 아 깔아도 안 다쳐. 풀패하고 나 어디 더 죽는 줄 알았어. 풀패에다가 상체 보호대, 골반 보호대, 무릎대 막 포옹 막 해가다가 내가 죽으려고 그냥 뛰어 그냥 꼭 여기서 꼬꼬로 박아도 안 죽겠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자기도 한번 뛰어야지. 여자도 그거 뛰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손꼽아 없어. 거의 뭐 좀 만만치 않아. 내가 되겠네. 아니 뛸 수 있을 거야. 그 밑에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차분차분해서 단계를 높이면 돼. 그리고 거기가 괜찮은데 주변에 나무랑 이런 것들이 저게 없어서 그래. 우리 미국에 있을 때는 거기 코스가 좋잖아. 넓고 그걸 잘 만들어놨잖아. 우리는 그게 없어. 가려면 고창 가고 막 가고 해야 돼. 너무 멀잖아. 그래서 거기서 떴는데 어쨌든 재밌었어. 오늘 이제 장안 볼까? 내릴 줄 알았어. 내가 뭐라고 했어요? 뭐. 딱 이날. 12일 날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있어야 된다고 딱 했지. 오늘도 빠지잖아. 가격 조정 오늘 -2% 재미없을걸. 그냥 슬렁슬렁 할걸. 그리고 가치 투자 종목들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. YG는 어떻게 됐나? 와 오늘도 빠졌어. 물러나도 안 되는구만. 그 형제들 빠졌잖아 이제.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주하고 이렇게 대주주하고 또 한 마음이 되는 거야. 회사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가재는 개편, 자기는 많이 먹는 편. 나는 바보인 편. 이제 지쳤어 바보 행동. 더 이상 난 바보가 아니야. 난 바보 아니다 이제. 다 눈치 깠어 이제. 한 1년은 바보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정체가 일찍 드러나 버렸어. 너무 이거 숨길 수가 없다. 내 썩남. 뭐라고? 내 썩남. 그게 뭐야? 내 생남. 내가 섹시한 남자. 내 썩남. 내가 썩어? 내가 썩은 남자. 어쨌든 결론은 자기는 많이 먹는 편이라는 거. 가재는 개편이지. 아니 나는 양씨 형제들이 잘 되고 그 영입? 아 재미없을 거야. 뭐 특별한 거 뭐 있겠어. 이제 잡주들이나 가지 가치 투자 종목들이 이제 막 몰려 있는 것들은 안 가. 지금 뭐 이제 슬슬 또 연말 세금 있고 그렇잖아. 그 또 오히려 대형주가 오히려 날 수 있지. 그런 거는 상관없잖아. 그 세금에 외인들이 끌어당기니까. 뭐 조그만 소형주들은 외인들이 안 끌어당긴단 말이야. 이제 뭐 저거 있겠어. 근데 지금 이럴 때 살살 모아놓는 거지. 내년도 시세를 좀 예측하고. 또 오늘 가치도들 뭐 쭉쭉 빠졌네. 오늘 뭐 테리포장만 이거 끝도 없이 가고. DI 등이는 이거 왜 올랐어 이거. DI 등이 오르고. 아 디케라 이거. 딱 살려고 하는 타이밍이 올라버렸어. 아, 이게 타이밍이 딱 맞춰서 딱 샀어야 되는데 좀 안 맞네. 어우 뭐 오늘 한국 알코올 폭락하고 이럴 때 이제 더 터질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모아놔야 돼. 그러다 보면은 가. 근데 오늘 내가 풀무원 저번에 또 샀는데 조금 차익 실현했고. 풀무원 지금 몇 번 먹는 거냐. 샘표식품
조금 줄이고 챔피언십을 또 받아서 또 샀잖아. 그리고 뭐 내가 그동안 말했던 종목들 그런 것도 좀 더 다 모으고 뭐 별거 없네. 특별히 뭐가 지금 가고 오르기 좀 어려워. 어? 이거 슈프리마 오늘 급등했다. 슈프리마 나이 조금 있는데 우리 라이브에서 했잖아. 이 라이브가 있잖아 700명씩 모이는데 진피형이 봤나 봐 내 방송을. 왜?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막 도배막 아 진짜? 어 그래서 강퇴시켰어. 그렇게 보면 보는 사람들 많잖아. 그럼 진짜 답답한 사람도 많거든. 황당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들.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도만 안 넘었으면 내가 이제 그냥 냅둬. 근데 막 자꾸 도를 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이제 막 그렇게 되거든. 눈치 없고 막 아니 무식한 건 괜찮은데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 멘탈 약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에 영향 받겠더라. 그거 얼마나 하기 싫겠어. 바람의 숲님 이런 형들. 나는 뭐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다.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인생을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현실 세계에서 안 만나는 거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야.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니까.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.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내가 이런 활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줘. 그러면 라이브까지 너 와가지고 막 싫어요 누르면서 막 오잖아. 싫어요 그거 사실은 별 문제가 없거든. 그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. 그냥 내가 좀 불쌍해 보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. 근데 그걸 하느라고 또 보면서 광고 보지. 댓글 달지.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되지.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. 그리고 그런 거를 아예 어떻게 클린 정전이 어딨어. 그런 건 안 되는 거야. 어디에나 다 때가 있고 뭐가 있는 거라니까. 그래서 저번에 이마트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라이브까지 쫓아왔어. 부지런하다. 라이브가 쫓아와서 거기서 프사가 자기 얼굴인 것 같아. 얼굴 멀쩡하게 생겼어. 그냥 정상인으로 보여. 근데 거기서 막 댓글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. 난 사실은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 전에 잠깐 봤더니 이제 막 그 너무 아 700명이니까 너무 막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눈이 빠른데도 좀 막 놓쳤어 몇 개는. 잠깐은 보긴 봤는데 유심히 안 봤지. 왜냐면 지금 슈퍼셋만 읽기든 그런 것까지 언제 대응하고 있었어 있겠어. 근데 그랬다고. 근데 중국 애들도 와가지고 막 하고 막 차단도 시켜야 되고. 우리는 구독자 수에 비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은 대박이야. 라이브 방송은 대박이야. 슈퍼챗도 대박이고 그리고 막 안티도 좀 대박이고 보통은 내가 그냥 이게 정치 유튜버잖아. 그러면 안 와 사람들이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수 유튜버야 그건 좌파 사람들이 안 와. 댓글들이 다 클린하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내가 재테크 유튜버잖아. 그러니까 싫은데 이상한 사람도 오는 거야. 왜냐면 사실 돈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. 돈 되는 얘기가 있거든.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지. 근데 이제 신보는 이제 삐뚤어졌으니까 막 싫어요 누르고 막 거기서 안티질 하는데 그래서 사실 또 나한테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방송 분량 하나 또 뽑아주고 꿀이야. 근데 도를 넘었으면 자르지 이때까지. 웬만하면 안 자르려고 그래. 왜냐면 그런 게 또 너무 없으면 그런 속담 있잖아. 너무 깨끗하면 뭐 그런 거 있지 않냐? 그런 거. 뭐가 못 산다고. 뭐가 못 산다고. 뭐지? 몰라. 미꾸라지? 미꾸라지가 못 사나? 몰라. 바퀴벌레? 너무 깨끗하면 바퀴벌레가 못 사나? 내까지 알아와! 깨끗하면 뭐가 못 사는지 알아와.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 그랬나? 어? 그래. 좀 있어야 돼. 제 주식은 이렇게 기간 조정 오고 가격 조정 올 때 좀 포트 밸런스 좀 맞추고 좀 많이 빠졌다 싶은 거는 좀 사고 그러면 돼. 별로 할 게 없어. 내일도 그냥 장 보지 말고 그냥 놀러 갈까 지금 생각 중에. 할 게 없어. 자기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이는데. 그래? 어. 요즘 예쁘다는 소리 듣지 않아? 어, 듣고 있어. 듣고 있지? 요즘 운동 열심히 하나 봐. 요즘 피부가 어떻게 예뻐? 그래도 내일 한 약보암 나오겠다, 느낌이. 코스피 약보암 나올 것 같아. 맞을 것 같아, 안 맞을 것 같아? 맞을 것 같아. 계속 맞았잖아. 내가 이런 사람이야. 근데 뭐 그거 맞춘다고 뭐 내가 무슨 선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의미 있나. 근데 시간 때우는 게 일이지. 내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내면은 또 기회 오지 않을까? 자, 형님들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. 네, 성토하시고요. 그럼 들어가세요.